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니발 셋업 찾아다닌다고 여기로 다니고 저기로 다니던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바로 해결 들어갑니다. 고고고!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장인 8년 차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아이템이 바로 셋업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장과 셋업들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미니멀한 그런 감성이 담겨있는 셋업 한 개를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빌려왔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직접 입어봤고요. 어차피 이 제품은 제가 촬영하고 반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완전 솔직하게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과 제품 착용 모습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윈더 오더로브의 울 자켓이랑 울 밴딩 팬츠입니다. 우선 셋업 같은 경우에는 정가는 23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울 밴딩 팬츠 같은 경우에는 12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동일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 다 울 100%로 제작됐기 때문에 소재에서부터 좀 고급스러움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윈더 오더로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었어요. 아마 가방으로 많이 소개드렸었는데 요 제품까지 좀 가방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한 브랜드일 거고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그런 미니멀한 감성과 그리고 소재에서 주는 그런 유니크함들이 정말 이 두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셋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미니멀한 감성과 디테일 요소가 정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더블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아마 작년에 여러분들 블레이저 많이 활용하셨을 때는 싱글 형태의 디자인에 1버튼부터 3버튼까지 그렇게 구성이 되었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더블로 제작됐기 때문에 확실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M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더블이지만 원버튼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무드가 연출이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 좀 은은한 강택감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들고 앞에도 넓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포인트도 되면서 좀 세련된 그런 느낌도 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좀 보통 더블 블레이저를 착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깎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용을 하더라도 뭔가 깎이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로운 그런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착용자 입장에서도 좀 편안한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즘 블레이저를 착용할 때도 여유로운 그런 무드를 주는 것들이 트렌드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 무드에 맞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추가 안 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미니멀한 느낌을 내서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되게 롤업하게 되게 편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미니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 소재라든가 좀 세심하게 좀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디자인 되었다 보니까 착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하면서도 좀 소소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강점이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포켓 부분도 보시면 보통은 네모난 형태로 티나게끔 많이 디자인 되는데 이거는 사이드 형태로 안 보이게끔 디자인 되어 있어서 이런 측면도 좀 미니멀적인 요소가 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재에서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과 함께 뭐 라펠이나 뭐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정말 미니멀스럽게 잘 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은은하면서도 좀 포인트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멀이라는 그 단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자켓이어서 미니멀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활용하기 좋고 예쁜 블레이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밴딩 팬츠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핏으로 좀 제작된 제품이고요. 밴딩 팬츠지만 좀 미니멀한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은 이렇게 지퍼 형태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안 보이게끔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드라든가 뒷부분 이렇게 밴딩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착용감도 올리고 저 미니멀한 요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밴딩으로만 처리를 했으면 좀 미니멀한 그런 무드도 떨어지고 좀 고급스러움이 떨어졌을 건데 미니멀한 무드에 잘 맞게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는 좀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고 착용자 입장에서 저는 좀 밴딩으로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M 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신발을 덮는 정도의 기장감이고 와이드 핏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이저처럼 좀 강택감이 들어서 자켓 없이도 이렇게 반팔에 샌들 하나 툭 신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미니멀한 그런 코디 분위기를 좋아하신다면 블레이저 없이 팬츠 하나만으로도 그런 무드를 충분히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제가 아쉬웠던 첫 번째는 바로 가격입니다. 이 제품
셋업을 다 구매를 하면 40만원 정도이거든요. 사실 도메스틱 브랜드 셋업을 40만원 주고 선뜻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홀로 구성되어 있고 디자인적인 그런 디테일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선뜻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재가 올이다 보니까 먼지가 되게 잘 붙어요. 면이라든가 폴리로 구성되어 있던 블레이저를 착용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불편함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먼지 붙는 게 뭐가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하면서 먼지가 붙고 이러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소재를 올로 해서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들은 있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두 번째 단점으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지금 셋업을 착용한 모습인데요. 흰색 티셔츠랑 같이 좀 매칭을 해봤어요. 이 제품 하나만으로도 미니멀한 무드를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코디하실 때도 편하게 좀 활용해 볼 수 있어서 좀 실루엣 하나는 진짜 되게 잘 빠진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니멀한 감성이 듬뿍 들어간 셋업을 좀 소개드렸습니다. 우선 디자인이라던가 뭐 그런 소재에서 주는 고급스러움 때문에 그런 측면은 큰 강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뭐 가격이라든가 뭐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단점들이 개인마다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라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제품을 조금 소개드리고 싶어서 요즘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